Greetings, recruit. I am Friday, Tony Stark's AI assistant. Congratulations on your induction into the pilot program and being entrusted with one of Stark Industries' latest mini drones. We have detected some hostile forces in your area, and Iron Man needs your help. As a rookie pilot, you will learn to master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your drone and harness the skills necessary to survey and protect your neighborhood. 안녕, 드론이에요. 오늘은 드론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오늘 드론은 한정판이고요. 일단은 DJI 사이에서 나온 거고 무려 한국에서 팔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 배대지는 퀵킥닷컴이라고 하는 그 배대지 업체에서 했고요. 그분들이 진짜 엄청 배송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제가 4월 초에 구매를 했는데 어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DJI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시거나 뭐 중국에 배대지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셔도 되는데 저는 중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기에 미국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다시 오는 그런 힘든 코스를 했습니다. 일단은 드론을 하기 전에 텔로의 특성부터 알려줄게요. 텔로는 이제 토이 드론, 쉽게 말하면 완구형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거 치고는 엄청 좋아요. 아무래도 드론의 대기업이다 보니 이 텔로 드론은 컨트롤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도 전공자라서 컨트롤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스킨이 프로펠러랑 가드 몸체 다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같이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프로펠러만 혼자서 검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프로펠러를 보면 이런 느낌의 금색과 빨간색. 크, 디테일 보소. 드론 배터리 충전기예요. 사실 제가 배터리도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배터리는 화물 운송이 안 된대요. 폭발물로 간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는 ERC몰이라고 하는 드론, 한국 드론 업체나 아니면 DJI 코리아에서도 팔기 때문에 딱 이거 살 때 같이 사지 말고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컨트롤러를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우선 컨트롤러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텔로 컨트롤러는 모든 텔로 물품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이제 갖고 계시다 그러면 굳이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드론 컨트롤러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QR코드를 찍어서 컨트롤러에다가 넣어놓으면 컨트롤러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우와. 약간 그 엑스박스 컨트롤러 느낌이죠. 자, 오, 그립감이 좀 괜찮아요. 진짜 엑스박스 같다. 보통 이제 드론 컨트롤러는 좀 좋은 제품들은 여기가 이제 모드 2일 경우 여기가 스로틀인데 이게 스로틀이거든요. 스로틀은 이제 기체를 이렇게 위아래로 운동시키는 운동인데 이게 고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 촬영용의 드론은 호버링이라고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촬영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근데 완구형 드론은 웬만하면 이 스로틀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뭐 조종 촬영 연습을 한다 이런 거는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스로틀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가 좋은 게 핸드폰을 거치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따로 뭐 부품에 넣지 않고 여기 이렇게 이거를 열어서 보면 여기 핸드폰을 놓는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고요. 오! 오! 버튼 누르는 게 약간 재밌는데? 오, 이거 좋다. 진짜 게임기 같아요. 애들이 놀기 쉽겠는데? 그리고 이 여분의 프로펠러는 이제 토이 드론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하나씩 구매해 놓는 게 좋은데 이거는 지금 뜯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냅두기로 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꼭 거기 DJI 본체를 살 때 같이 사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왜냐면 스킨 자체가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충전기를 언박싱을 해볼게요. 여기에 뭐가 많이 있어요. 한 번에 3개를 충전할 수 있네요. 보통 여분 배터리는 2개를 사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제 배터리 충전기가 들어오는 3개 정도를 많이 하거든요. 배터리 차지 허브. 뭐 가이드가 있는데 뭐 얘네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냥 꽂으면 꽂고 여기 충전기 5핀을 사용해서 그냥 전기를 공급해주면 알아서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거든요. 대부분 토이드론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아이언맨 드론. 엄청나다. 진짜 기대된다. 오, 이거 그림 뭔가 기대되는데요? 보면 텔러 히어로 앱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멀티플 플라이트 모드 이래갖고 다양한 플라이트 모드가 있나봐요. 프리사이즈 호버링 해갖고 호버링이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오케이. 이거 뭔가 사진인가? 13분을 날 수 있고요. 배터리 하나당. 그리고 720화소까지 지원을 하네요. 오, 이거는 렌즈의 이야기 같아요. 오, 메가화소? 이거 제가 카메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패스. 텔러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꼭 14세 플러스니까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박스를 버리면 안 되는 게 앱 때문에 안 돼요. 이 텔러 앱. 이거 원래 텔러 앱이 있는데 이 아이언맨 한정판에서는 텔러 앱을 또 따로 만들었대요. 이것만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박스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뜯어볼게요. 그리고 토이드론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냥 완구형 드론은 진짜 완구형이기 때문에 그냥 아, 나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어 용이나 아니면 그냥 간편하게 가끔씩 집에서 조종 연습을 하고 싶다 이런 거일 때 쓰는 게 좋아요. 또 열린다. 오, 진짜 귀여운 몸이신가 봐요. 이거 뜯는 건가? 아, 이렇게구나. 우와. 오, 제가 가드를 따로 시켰는데 가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오, 여기 보면 스타크 인더스트리. 와, 제가 아직 어벤져스를 안 봤는데 수분을 다 당해갖고 그래서 더 감개무량하네요. 와, 진짜 너 수고했다. 와, 진짜 만지기 두렵다.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는 기존 텔로 배터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계시면 그냥 그걸로 사용해도 돼요.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 하나 정도는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다. 오! 프로펠러, 여분의 프로펠러를 하나를 샀는데 이거 기본으로 하나를 주네요. 역시 센스쟁이야. 보면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프로펠러가 부셔졌을 때 가는 도구인데 프로펠러 이쪽으로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해서 드시면 이게 푹 빠져요. 이렇게 푹 빠지거든요. 이게 웬만한 이 정도 크기 사이즈의 드론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고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살짝 누르면 얘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와요. 그때 이렇게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펠러에는 방향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달라요. 프로펠러가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거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선이 없는 게 있어요. 선이 있는 것끼리는 선이 있는 거는 선이 있는 거대로 꽂으셔야 되고 선이 없으면 선이 없는 대로 꽂으셔야 돼요. 왜냐면 드론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프로펠러 방향이 같고 여기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는 프로펠러의 방향이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드론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텔로 설명이 있네요. 영어죠. 텔로 여기 앱이 있고 매뉴얼 QR코드가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같아요. 한국에 안 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드론 배터리 잔량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초록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초록불은 비어 있거나 완충이거나 둘 중 하나고요. 한번 얘를 꽂아 볼게요.
얘는 지금 완충돼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깜빡거리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해볼까요? 드론을 산 이유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죠. 얘는 이제 텔러 드론은 여기 뒤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꽂으면 딱 소리가 났으니까 이게 바로 배터리가 제대로 들어간 거고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은 이게 뒷꽁무니가 살짝 뚫려 있으니까 뭐랄까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근데 그게 또 매력이겠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프라이데이, Tony Stark's AI assistant. Congratulations on your induction into the pilot program and being entrusted with one of Stark Industries' latest mini drones. We have detected some hostile forces in your area, and Iron Man needs your help. As a rookie pilot, you will learn to master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your drone and harness the skills necessary to survey and protect your neighborhood. This drone is equipped with turbo quad rotors, a high-res camera, onboard flight radar, and a missile evasion system. Now I will guide you on how to control your drone through a series of training missions. Let's begin by establishing a connection with your drone.이 친구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여기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전공하는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